옛날 아침이에요. 아, 여기 숙소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길래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2개 샀어요. 이거는 그 데리야끼 소스 넣은 닭 치킨 자른 거 밥 위에다가 그 다음에 요 계란. 일본은 요 계란 노른자 색깔이 좀 진하죠. 특이해. 그 다음에 일본 오면 제가 항상 먹는 요 계란 샌드위치. 이틀째 아침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조식 먹고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 뒤편이고요. 그리고 요 뒤로 오면은 여기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노선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6번. 시간 봤더니 지금 10시 40분인데 10시 45분에 한 대 있고요. 6번 노선은 지금 보면은 약간 옅은 연두색 같은 건데 뭐 이거 본다고 뭐 내가 아나? 어차피 저는 패스가 있으니까 지금 버스가 오고 있거든요. 저거 타고 그냥 아무데나 이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리면 되지 뭐. 6번 전차 타고 내렸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바로 정면에 있는 건물이 히로시마 오리주르 타워라고 써있네요. 그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 그 에어서울 타신 분들은 뭐 저기 가면은 커피하고 무슨 음료 뭐 이런 거 한 잔은 공짜라고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리주르 타워 바로 뒤에 지금 여기는 그 전차 쓰는 정거장인데 저 뒤로 나무 보이죠? 저 나무 뒤쪽으로 이제 그 원폭 돔하고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저는 길을 한번 건너서 원폭동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 저기 저 보이는 저 건물이 그 1945년도 8월달 그쵸 8월달이죠. 네, 저도 그렇게 읽었는데 그때 그 1945년도 8월 15일이 우리나라 광복절이잖아요. 대한독립 만세의 진날. 그 직전에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이제 폭탄을 떨어뜨렸죠. 근데 왜 히로시마인지는 글쎄 저도 좀 알고 싶기는 한데 왜 히로시마일까요? 아, 이것도 좀 더 조사를 해볼 걸. 근데 그래서 그때 19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5년 거의 대충, 네. 한 7, 80년 전에 이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히로시마에. 그래서 막 뭐 핵폭탄이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다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고 했는데 저 건물 하나는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 한 7, 80년 정도 동안. 그래서 저 건물 보면, 와, 진짜. 그 핵폭탄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뭐 무섭죠. 그냥 순식간에 뼈고 뭐고 뭐 다 사라지죠. 다 재가 되는 거니까. 네.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일본의 그냥 뭐 유명한 소설가인가 봐요. 난 무슨 원자폭탄이랑 관련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첫 줄만 읽고 말았고. 공원은 참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이게 원래 그 원폭돔 그 예전에 그 모습이래요. 1915년도에 무슨 체코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 네, 바로 저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맞은 거죠. 아 뭐 저기가 무슨 물산관 물산진열관이었대요. 물산진열관이 뭐냐면 그냥 동네 특산품 같은 거 팔고 뭐 공간이 넓으니까 191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뭐 이런 뭐 조그마한 전시도 하고 뭐 저쪽 했겠죠. 네. 저 모습인데 저 옛날에 1945년도에 네, 그 폭탄 맞고 난 직후의 사진 바로 요거래요. 죄송하네요.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미군 그 B-29 폭격기가 600m 위에서 바로 그냥 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남아있는데 뭐 아이 저 아픈 기억이니까 뭐 없애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이 핵이라는 게 핵폭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해서 그거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그 예전에 아픈 기억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다라는 거를 뭐 여러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보존을 하자라는 쪽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대요. 근데 뭐 저런 거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유지를 하려면 하니까 사람들이 도네이션 같은 것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저렇게 되죠. 네. 핵폭탄은 진짜 무서운 거고 전쟁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고 가끔 뭐 주변에 친구들도 무슨 뭐 전쟁에서 무슨 뭐 통일을 해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네, 결국은 아니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고 손해는 누가 보고
누가 죽냐고요.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좋은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야,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거는 진리죠, 진리. 그죠? 조금 안쪽도 자세히 볼게요. 뭐 이걸로 해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천장. 좀 더 위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외국인 관광객 아기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얘도 슬픈가 봐요. 근데 여기 공원 이름이 평화공원인데, 네, 평화 중요하죠. 일본이 먼저 지켰어야죠. 저기 원폭돔 보이는 오른쪽, 네, 오른쪽에 원폭 그 맞은 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이 중간에 있고, 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또 이렇게 공원 같이 보이거든요. 네, 요쪽에 그때 당시에 그 원폭 맞아서 희생되신 그 한국인 그 추모 위령비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 위령비가 원래는 당연히 이 공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공원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있다가 뭐 이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거기를 가기 위해서, 네, 보시면은 요 다리 있죠? 네, 요 다리 건너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은 나오니까 거기 한번 갔다 와보려고요. 평화의 종 같은 건가 봐요. 위쪽에 보시면은 또 무슨 어린애가 두 팔 벌려서 하늘 위로 있고, 그 위에는 종이학이 있죠. 그죠? 역시 뭐 평화의 상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종이나 한번 쳐보러 갈까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종이학 같은 거 있죠? 한번 쳐볼게요. 나름 이제 그 종이학 같은 거 접은 걸로, 네,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네요. 와, 3월 초인데 벌써 벚꽃이 피었네. 찾았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 희생자 분들을 위한 위령비 요거예요. 옆면에는 한글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정면에는 한글이 없네. 1945년 8월 6일의 원폭 투하로 인해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순식간에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그렇죠. 원폭 투하 되는 순간, 참 이게 뭐 일본에 터졌다고 해도 가슴이 아픈 게, 우리나라 분들도 여기에 10만 명 중에 2만 명이나, 히로시마 시민이 20만, 희생자 수의 1할에 달하는 한국인 희생자 수는 묵과할 수 없는 숫자이다. 10%네요. 10% 한국인이. 그것도 일본 땅에, 그 옛날에. 대부분 뭐 다 징용됐겠죠. 끌려왔겠죠. 아, 진짜. 폭산 희생자는 공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은 오랫동안 구중을 헤매이고 있던 차. 그쵸. 얼마나 억울해요. 징용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 와서 죽기까지 하니. 아니, 여행가서 다쳐도 서러운데, 강제로 징용돼서 거기서 죽기까지 하니, 정말 그 정도는 말할 것도 없겠죠. 피폭자들 협상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야죠. 일으켜야 되는데, 걔네 뭐 하는 거 보면은, 뭐 뉴스에도 맨날 나오지만, 걔네들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또 하겠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도 않겠지만. 왜 그런 일이네, 진짜. 자, 암튼, 네, 한국인 의령비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기 꼭 오셔서, 묵념이라도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지금 할 겁니다. 아, 공원은 이쁘네요. 저기 중간에 일본 국기 크게. 네. 저희 가면은 그때 당시에 무슨 사진이라든지 뭐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폭발했을 당시에 뭐 그대로 그 물건 같은 거 있던 거 그대로 보존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보러 가려고요. 지진공사 중에 역 건물에, 네, 그 인포메이션 센터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그래서 하고 있네요. 그 패스 있으면 교통패스 20% 할인돼서 160엔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0원이죠. 원래 금액은 저기 보면은 200엔이라고 돼 써있거든요. 그죠? 네, 200엔. 근데 패스 있으신 분들은 160엔 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헤드셋 같은 거 빌 수도 있나 봐요. 뭐 일본어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0엔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제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나 보죠. 아, 위에는 Permanent Exhibition이라고 써있네. 아. 자, 에스컬레이터라고 올라가는 건가 봐요. 또 올라가서 찍어볼게요. 에스컬레이터 올라오자마자 보니까 피폭 전에 히로시마래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강 보이고 그 강 옆에 저 돔 있죠. 네, 1915년도에 지었다라는 거 체코 디자이너에 의해서. 그래서 돔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피폭 전이죠. 네, 상당히 보기에는 되게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그죠? 네, 여기 전차, 아까 제가 타고 온 전차도 보이네요. 네, 이게 언제지? 아, 1938년도래요. 그러고 역시 히로시마. 아, 시내는 뭐 이렇게 생겼네요. 옛날 우리나라 종로거리 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하긴 뭐 그때 당시에도 일본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았으니까 강제적으로. 아, 야, 이게 옛 일본이었어요. 그러고 뭐 이건 사진인가? 네, 사진이겠죠. 네, 수영대회도 열렸고요. 그 다음에 아, 하긴 어느 나라나 애들은 다 이뻐. 네, 일본. 네, 이 머리 스타일이 옛날에 엄마 세대 때 분들이 나이 어렸을 때. 아, 저것도 역시 저 스타일이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였군요. 1945년 8월 6일. 뭐 그때 뭐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사진에 봤던 네, 그런 히로시마 도시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나요? 네,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그 돔 건물, 네, 저거 하나는 유지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도시였어요, 히로시마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와서 봤을 때 1930년대쯤에 뭐 사진이었겠죠? 1945년도 8월 6일이래요. 뭐 이런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그런데 자, 원자폭탄 떨어지죠? 터졌죠. 다 날아갔죠. 진짜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무슨 불바다 뭐 이런 표현이 딱 맞네요. 진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도 이게 그 북한이 원자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일이 아니죠. 그 무조건 우리나라는 무조건 통일이 되더라도 평화 통일이 돼야 되겠죠. 전쟁하자고 난리 피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저 큰 건물들은 좀 있다고 치더라도 요 아래 이런 것도 다 건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날아간 거 아니야. 요 차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단 얘기 아니에요. 실제 그 원자폭탄 터질 때 그때 히로시마에서 하셨던 분의 증언 같아요. 한 발의 원자폭탄이 무차별하게 수많은 생명을 빼앗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버렸다.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다 망친 거지. 히로시마 평화 기념 자료관 하는 피폭 자료, 유품 증언 등을 통해 전 세계 핵무기 위기를 전하고 도모할 히로시마를 호소합니다. 오케이. 뭐 근데 비인도성? 네, 비인도성은 일본 니네가 할 말은 아니고. 아, 요게 이제 그 핵폭탄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원래 실제 사이즈는 3.2m래요. 그리고 지름이 한 1.5m 정도 되고 이 폭탄의
이름이 Fatman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거는 Littleboy라는 폭탄인데 8분의 1로 축소한 거고요. 원래는 3m짜리래요. 원래 그 원폭돔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었는데 원자 폭탄 투하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자분은 원자 폭탄 터졌을 때 기모노 입고 있었는데 그 기모노 패턴이 그대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등에 나타난 거고, 저 위쪽 사진 역시 네 등에 화상인데 저건 화상이 아니라 거의 다 탄 거죠. 저분은 뭐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어린. 근데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안심한 거 위주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야 한 100만 배는 더 심한 영향을 받을걸요. 그때 당시 1945년 당시의 유리병인데 원래는 이랬던 유리병들이 원자폭탄을 맞으면은 네, 그 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나라는 거. 지금 저 자전거가 그 원자폭탄 떨어진 데에서 1500m 네,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자전거인데 지금 상태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 주인 사진이 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저 사람들이 원래 저렇게 막 지정을 했던 게 아니라 핵폭탄 터졌을 당시에 지금 다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저것도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였을 텐데 저 정도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핵폭탄 터졌을 당시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인가 봐요. 저 연기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폐허가 된대. 무서워요.